어떡하죠? 아,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천 너무 명 많이 받아. 저희 PD님한테 혼났잖아요. 저희가 중간중간 그 야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요한 시점이면 저희가 방송 멈추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참 자폭했네, 자폭. 죄송합니다. 어휴, 1300명 빠져나왔어. 그 잠깐 사이에 그거 못 기다리시고. 내일 오시겠죠? 네, 그럼요. 오늘 재밌는 거할 겁니다. 오늘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희준 소장님이 아, 여러분. 도대체 전 세계 집값이 왜 오르는지 분석을 마치고 드디어 결론을 알려주시려고 오십니다. 네. 우리나라 집값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대부분 다 이제 오르고 있는데 네. 각 국가별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잠시 후 일당백 인터뷰에서 쭉 해외 주요 외신들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예. 그에 앞서서 백브리핑의 안승찬 기자님은 두개 오늘 준비해 오셨네요. 하나는 예, 오늘 SK 이노베이션 뭐 오늘 물적 분할 결정한 거 네. 요거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사에 안 나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들이 이제 워낙 많은데 네. 이제 플랫폼들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로톡이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들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와서 변호사협회하고 또 이제 충돌이 있고 해서 최근에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 조금 설명드리면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배터리 사업을 결국 떼어내기로 했고 그렇죠. 그 예고가 됐죠. 예상대로 우려대로 물적 분할로. 물적 분할이라는 게 결정이 됐어요. 이제 오늘 결정 오늘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네. 분할하겠다는 건 이제 7월 달에 이미 예고가 됐고 결정은 이제 지금 SK이노베이션 그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현재는 SK이노베이션 이 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이겁니다. SK이노베이션 안에 아래 지금도 많은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SKI 테크놀로지도 제 자회사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이 모회사 내에 석유 개발 사업하고 배터리 사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별도로 딱딱 분사해서 100% 자회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두 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밑에 100% 자회사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남아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일종의 이제 지주 회사 성격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성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네. 뭐 이제 늘 나오는 얘기죠. 왜 이제 인적 분할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했느냐. 그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텐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으나 뭐 다시 한 번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나오셨던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도 한번 자세하게 아주 설명 한번 하셨는데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 네, 복습을 한번 해보면 퀵하게 복습해보면 아시는 분은 안승찬 기자가 잘 설명하는지 네. 한번 보세요. 네. 아, 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무섭네. 그래, 아시는 분들도 듣지. 지금 인적 분할은 자꾸 빠져나가잖아. 또 빠져나갑니까? 야구보다 재밌어야 될 텐데. 인적 분할은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적 분할은 좀 쉽게 얘기하면 분신술 같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분신술. 분신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내가 생기고 그렇죠. 또 다른 내가 이렇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몸에서 뭐 하나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안승찬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게. 예, 그게 예. 인적 분해. 그러니까 분신술로 되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의 0.1% 뭐 0.0001%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새로 생긴 회사도 똑같이 내가 주식을 그렇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지분이 결국 막 나눠져도 그건 결국 저랑 똑같은. 아 그렇게 되는 게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의 개념인데 예. 물적 분할은 엄마가 이제 자식을 낳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네.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하고 있었는데 네. 자식을 낳으니까 100% 내 자회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너는 내 배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나랑 다르니 하듯이 아빠 닮은 거지 뭐. 그 자회사는 네. 나중에 이제 독자적으로 상장도 할 수 있고 외부 자금도 받기 좋고 성인 되면 분가도 하듯이 이제 그 물적 분할된 회사는 완전히 별도의 회사.
그러니까 내가 지분은 갖고 있으나 100% 모회사에서 나왔으니까 모회사의 100% 자회사는 되나 기존의 엄마의 주주들이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워. 그래서 주식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인적 분할하면 기존의 SK 이노베이션 주주들도 배터리 주식을 네. 받을 수가 있는데 물적 분할하면 이제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대주주가 100% 자회사로 뭔가를 갖고 있으면 네. 이 친구는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괜찮아요. 네. 물적 분할을 해도 결국은 내가 100% 갖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인적 분할을 해도 내가 100% 갖고 있었으니까 나눠도 얘도 100, 얘도 100이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네. 상장 회사는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 네. 인적 분할한 그 회사를 나도 갖고 있지만 일반 주주들도 갖고 있게 되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다시 투자를 외부에서 받으면 내 지분이 많이 희석이 돼서 그럼요. 자칫하면 경영권을 잃죠.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받더라도 내가 100% 갖고 있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경영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 예, 설명 더 좋네요.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일반 주주들은 그러니까 서운하죠. 서운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당연히 서운하죠. 결국은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한 거 아니냐. 나는 SK 이노베이션에 배터리가 좋아서 투자했는데 그게 뚝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물론 뭐 연결로 해서 이렇게 뭐 숫자로는 실적이 들어오겠으나 어쨌든 아쉬운 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7월 1일에 지난번에 네. 분리한다고 했을 때 그때 네. SK 이노베이션에서 나스닥 상장을 검토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스닥 상장을 이미 검토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인적 분할하면 그게 두 개의 회사가 국내에서 다시 재상 네, 상장이 네.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스닥 상장하려면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야죠.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물적 분할을 이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네. 뭐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몇 년 동안 투자할 금액만 18조 원을 투자해야 이미 세워놓은 투자 계획이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마련하냐. 그렇겠죠. 안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으면은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어디서 꿔오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받아도 뭐 되는데 되긴 되지 뭐. 그러면 본인들 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IPO를 하려는 목표 네. 하에 예. 물적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인데 이제 오늘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다들 물적 분할 얘기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이 오늘 공시를 아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기존의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섭섭하잖아요.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네. 오늘 공시에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면 주식 SK 배터리를 주식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공시가 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오늘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사회를 하면서 주주총회를 예고하면서 네. 주주총회 정관 변경안을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우리 공시 보면 잘 안 열어보는 첨부 파일.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네. 이 정관을 이제 주총 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잖아. 정관 네. 변경 그 안건에 뭐가 있냐. 표 보시면 그 전에는 없었던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게 이익의 배당을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게. 그 중간 배당해도 보면 금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네. 현금으로 배당하잖아요. 배당, 예.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 뭐냐? 네. 현금뿐 아니라 예. 현금뿐 아니라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도 배당을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예. 그 밑에 또 그 이거와 관련해서 1항에 의거한 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고 회사가 금전 외에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는 네. 회사는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에 재산 대신 금전으로 뭐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네. 현물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건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와서 SK 배터리란 새로운 회사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 자회사 지분을 갖고 싶었는데 못 갖게 된 거죠. 근데 오늘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당을 그 자회사 지분으로 한다고요? 자회사 지분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현물 배당에 종가를 넣으면 일반적으로는 배당을 다 현금으로 하지만 네. 주식으로도 사실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주식 배당이죠.
자회사 주식으로도 줄 수 있어요. 여기 내기 주식 배당은 내가 주주인 그 회사 주식으로 받지. 보통 그렇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는 보통 없죠. 없는데. 근데 예. 여기에 보면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배당으로 줄 수도 있고 예. 뭐든지 줄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거만 있으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건 이게 인적 분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SK 입장에서 생각하면 IPO를 해야 되니까 물적 분할은 불가피했지만 주주들이 너무 섭섭하다고 또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넌 뭐냐. 그럴 때 SK 배터리 주식을 그러면 일부 줄 수는 있다. 일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로 하면 그냥 저절로 그 주주들이 SK 배터리 주식도 갖는 거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그렇죠. 그러나, 자동으로 주는 건 그러나 아니고. 왜 하나도 안 주냐 그러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측컨대는 일정 비율 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는이라고 하는 단서를 넣은 걸로 봐서 네, 네. 소액 주주들에게는 네. 즉 그 대주주 빼고 대주주 소액 빼고 주주들에게도 소액 주주들에게 배터리 주식을 배당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회사가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주가 요즘 안 좋은데 네. 계속 막 떨어져 분위기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딱 꺼내놓은 거고 분위기 좋으면 분위기 좋으면 안 주는 거고 왜냐하면 준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받으려면 분위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내용이가 들어있어서 아마 요게 오늘 기사에 거의 없던데 아마 내일부터는 요 SK 배터리 주식을 줄 수 있다는 요 정감명령안이 혹시 이건 이제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건데 주식 및 기타의 재산이라고 표현하니까 예. 이 기타의 재산 중에 자회사 주식도 들어갈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이걸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는 긍정적인 추측을 하신 건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문구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일반적인 문구를 예를 들면 내가 너랑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같은 것처럼 네, 네. 일반적인 얘기지만 아무도 안 믿고 실제로도 현실화되지 않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본 바로는 네. 그리고 오늘 그 SK 배터리를 분사시키는 네. 물적 분할한 결정을 내면서 이 주주 정관 변경을 한 거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아주 강력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 의견들을 물어본 결과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이거를 준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살짝 이렇게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마 내일부터는 이게 이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안하지만 미안하니까 선물을 그러니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인적 분할은 못했으나 인적 분할의 성격을 살짝 넣어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거 물적 분할했다고 혼난 회사들도 네. 다 그럼 주주들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 SK이노베이션 봐라. 저렇게라도 그 성의를 보이지 않냐? 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네요. 네. 네. 그리고 로톡이라고 하는 법률 플랫폼. 네. 이 앱을 깔면 이 안에는 이제 다양한 변호사들이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렇죠. 다양하게 있어서 도대체 변호사 쓸 일이 있으면 어디다 전화해서 누구랑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고객들에게 한눈에 이렇게 딱 골라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예요. 아, 네, 이게 그게 논란거리죠? 예. 논란이 뭐 꽤 크더라고요. 이게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 로톡에 가입돼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차를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지금 가입돼 있는 변호사가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로톡에 예 전체 그 우리나라 변호사의 한 10% 정도 되고. 예. 특히 열심히 좀 일하는 열성적으로 일하는 거기 그 로톡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징계라는 게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의사협회랑 다르게 네. 변호사 라이센스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저는 그게 참 그렇더군요. 그래서 사실 의사협회가
야 우리도 그런 거 좀 줘라. 왜 쟤네만 있냐. 할 우리 정도로. 기자협회는 그런 거 없잖아. 없죠. 기자협회는 기자... 그냥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거지. 네. 너 기자하지 마 그러면 너는 뭔데. 근데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예. 그냥 단순히 견책만 하고 주의만 주고 말 수도 있겠으나 예. 어쨌든 만약에 정직 결정을 했다. 그럼 변호사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런데 로톡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하겠다. 네. 가입 변호사는 3,000명인데 네. 이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변협도 만만치 네. 않을 것 같으니. 그렇죠. 그래서 일단 500명을 대상으로 일단 하는 거 실제로 얼마나 징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변호사협회는 굉장히 강력한 거고 이 뭐 이런 결정 나오면 이의 제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길어지긴 하겠으나 네네. 어쨌든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로톡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변호사협회 주장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한번 보여주시면 이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솔직히 처음 들어가 봤는데 밑에 보면 이제 이혼 상속 뭐 성범죄 등등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아. 그러면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하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름에 얼굴이랑 이렇게 딱 떠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뜨고 평점도 뜨고 우리 맛집 하듯이 네. 평점도 뜨고 후기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네. 내가 들어가서 한 15분 하면 뭐 얼마 전화로 상담 30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매겨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변호사법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네.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 행위를 알선하면 형사 고발을 당한다. 아. 형사 처벌을 당한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연결해 주는 건 잘못이다. 잘못이다. 그런 변호사법 위반 조항이 법률 있는데 법률 브로커는 금지하는. 그렇죠. 지금도 뭐 아. 그 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영업하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예. 그냥 월급을 줘야지. 네가 사건을 따와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건 네.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영업하러 다니지는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알선하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 이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로톡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광고만 받은 거지 네. 알선한 게 아니다. 수수료도 실제로 안 받는다. 그러니까 로톡의 주장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그냥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아, 걔네가 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라고 주장해서 우리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찰에 기소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도 났거든요. 네, 네. 법무부의 입장은 여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괜찮다는 입장인데 이제 네. 변호사 협회 주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반적으로 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왔냐면 예.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플랫폼이라는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플랫폼의 힘 저희도 지금 요즘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힘이 강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플랫폼을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예. 플랫폼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게 생기면 소비자들은 좋죠. 접근이 엄청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예. 싸지고 경쟁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전문적인 업종에 있던 이런 플랫폼이 없었던 데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변호사뿐 아니라 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음 거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는 그 강남 언니라는 사이트거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일종의 성형 정보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성형하니까 어떻더라 저렇더라 후기도 올라오고 네, 예, 이 예. 강남 A 강남 성형외과는 가격이 얼마더라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 보고 네. 아, 그럼 난 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여기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사들끼리 경쟁시키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지금 현재 의료법상 의료 광고를 하려고 하면 네. 각종 협회들 있잖아요. 의료 대한의사협회, 뭐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여기에서 자율 심의기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돼 있어요. 그래야 의료 광고라는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의료 광고에 과장 광고가 끼어 있지 않게 하려고, 자체 검열을 한다는 거죠. 자체 심의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기준이 네.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매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너무 작은 건 그냥 말고 뭐 알아서 하고. 근데 여기 이 강남 언니가 하루 사용자가 한 3-4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네. 자꾸 들어오니까 늘어난 거지. 그래서 모든 매체에 다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꾼다는 거예요. 아, 법을. 네. 옛날에 매체가 얼마 없을 때 만든 법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똑같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플랫폼이 우리가 종속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항하는 뭐 이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 아닌 분들이 더 많고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소비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예. 야, 소비자가 변호사들 골라서 연결할 수 있게 플랫폼 만들어주면 좋은 거지. 그걸 왜 변호사들이 막아? 밥그릇 지키지기야? 뭐 담합이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밥그릇 지키라고 보면은 소비자들이 네. 어쨌든 가격이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이 자꾸 줄어드는 게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이익 집단의 그런 걸로 보이고. 반대로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이라는 것보다 다른 네.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설명을 하시던데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승인하는 거 정부가 해줬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이게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 정부가 승인을 해주다가 그게 얼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민간한테 맡겼어요. 네. 그 이후로 가격도 싸지고 했으나 엘리베이터 사고가 그 이후부터 막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증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물론 저희한테 맡기시면 당연히 합격이십니다. 네, 네. 그랬으면 저희한테 인증 받아주세요. 영업하러 네. 다니면서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지는 건데 인증 같은 거 해주는 곳은 니들도 너희들이 영업해서 먹고 살아 라고 하면 그 인증이라고 하는 전문가 서비스가 왜곡된다 네,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양쪽 주장이 정말 팽배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뭔지 그러니까 맞아요. 로톡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잘못하고 있다 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걸 막는 이익단체들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뭐 어떤 얘기인지 알고 싶고 다만 반대쪽에서도 그런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기여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의사, 네. 변호사. 이게 이건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뭔가 상위 레벨로 놓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준은 소비자가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에 있는. 예. 그러나 예.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을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제가 오늘 통화한 어떤 변호사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별점을 주잖아요. 우리 네. 음식점 맛집 이렇게 별점 주잖아요. 네. 이런 맛있는 집. 여기 로톡에도 보니까 별점이 있어요. 이 변호사는 5점, 네. 뭐 4점. 변호사의 서비스를 별점을 준다는 게 되게 황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변호사는 사실 좋은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승소가 높으면 아, 이 변호사한테 가면은 승소 높고 좋네. 하는데 환자 같은 경우도 수술 성공률이 높은 의사 그렇죠? 어떤지 공개해라. 근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건 어려운 소송이에요. 질 수도 있어. 질 것 같은 질 것 마찬가지.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내가 만약 평점을 높이려면 그런 건 안 해. 수임 안 해야죠. 그런 건 안 하고 위험한 수술도 안 해야지. 사실은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는 약간 그 애매한 영역에 있을 때 변호를 해서 승소를 하는 게 진짜 근데 그래서 승소율 가지고 네. 이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을 하면 사실은 한 80-90%는 이건 내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다. 네, 예. 이거는 지는 소송이라는 걸 대충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평점하고 실제로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거하고는 조금 현실적인 격차가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견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전해드리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 걸 텐데 뭐 어린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저도 그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치열하게 경쟁하면 소비자들은 좋죠. 그럼요. 그렇지 않겠어요?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더 많이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좀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나 피부가 좀 다쳐서 드레싱을 하러 가려고 했더니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피부과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안 받아주더라. 피가 나는데 지금. 도대체 피부과는 그럼 뭘 해주는 거냐.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다른데 가세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경쟁을 시키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병원 소속의 의사가 있다면 이 의사가 밖에 나가면 뭐 죽고 두려워 이럴 경우엔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경영의 논리에 따라서 저 환자한테 MRI도 몇 개 좀 찍고 과잉 진료 좀 하세요 라고 할 때 의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뭔가의 근거는 좀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뭐 그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뭐 그렇다고 불만이 워낙 많은 건 또 사실이니까 네. 뭐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고 이런 불만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워낙 많은 건 사실이라서 만약에 이제 플랫폼에 종속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자정적인 그런 노력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생각 그런 거예요. 생각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이거는 좀 토론을 할 때 뭔가 깊이 있는 토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겠죠. 니콜 키드만 님이 피부 상처 드레싱은 외과에서 하는 겁니다. 2% 감사합니다. 외과를 갔어야 되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시점 됐다는 채팅에도 올랐네요. 일시점.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얘기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네. 그냥 이거는 야 나는 소비자니까 소비자가 좋은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궁극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도 야구가 재밌는 모양이네요. 계속 야구 얘기 계속 네, 올라오세요. 5천 분 나가셨습니다. 일찍 끝낼까 오늘 그냥? 네. 우리도 야구 보고 오늘 어혜진 소장님 오시잖아요. 일찍 네.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과 함께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각국의 뜨거운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